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에스프레소 했을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신단쓴, 신맛, 단맛, 쓴맛에 대한 약간 오해와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방이쓴 프로젝트의 박상아 대표님이고요. 내일 더 맛있는 에스프레소 신간이 나온 기념으로 에스프레소 주제의 영상 촬영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할지 간략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책 안에 보면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출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리스타들이 알고 있는 신단쓴, 신맛 다음 단맛, 단맛 다음 쓴맛이라는 오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사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하신데 오늘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맛들이 어떤 성분들이고 그 성분들의 특징이 뭐길래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갖게 되었을까 요걸 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고 추출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커피토크 에스프레소 편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추출 시간당 추출 성분 분포가 나와 있고요. 하단에 나와 있고 이제 위에 추출 성분 용해도에 따른 성분 분포 그래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식혜 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아래에 나와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SCA의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저는 수업할 때 활용을 많이 해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시작 위치라 든지 오류가 조금 있지만 우리가 추출 성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지금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추출 시간당 성분 분포 그래프라는 걸 바리스타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짠! 신, 단, 그리고 복합탄수화물과 비타니스 순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시간당 얼만큼 어떤 성분이 많이 추출되느냐라는 점을 놓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 0 지점, 시작되는 지점이 쓴맛과 신맛이 짠, 신, 단이 있는 단락이 같이 카테고리가 시작된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해서 제가 만든 게 추출 성분 용해도에 따른 성분 분포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 윗단에 있는 이제 새로운 그래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뾰족한 솔트니스하고 그 다음 뾰족한 acidity 그리고 둥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sweetness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bitterness가 기존 그래프와 다르게 X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복합탄수화물과 유분이 가장 아랫단에 짙은 색깔로 그려져 있죠. 크게 보면 그래프 전체의 모양은 원래 우리가 바리스타들이 다 공부해온 기존의 SCA 그래프와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SCA 그래프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래프와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하게 가지만 무언가 다르게 생긴 이 그래프는 성분 용해도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분 용해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 있는 그래프가 용해도가 높고 아주 잘 녹는다. 그리고 아래의 선이 그어질수록 용해도가 낮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시간당 뭐가 더 많이 녹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출 성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 용해도에 따른 화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든 그래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용해도를 가지고 실제로 맛을 보면서 어떻게 추출을 했을 때 빠르게 녹는, 쉽게 녹는 용해도와 천천히 잘 녹지 않는 용해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커피 두 잔으로 비교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마신 잔이 사실 실줄 알았는데 사실 신맛은 거의 없었고 그냥 약간 짠맛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아래는 시간당,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래프, 위에가 새로운 성분 용해도 순 그래프예요. 큰 모양은 다르지 않지만 지금 짜다고 하셨잖아요. 엄연히 이온화되어 있는 것들은 물에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아주 쉽게 녹아나는 성분들이고 우리가 실제로 커피에 소금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짜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밖에 나오지 못한 거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g, 10g만 추출한 이 리스트레또보다도 못 미치는 이 샷은 신맛이 나오기도 전에 용해도가 아주 높은 짠 부분만 녹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맛을 끌어내려면 조금 더 추출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 산미가 높은 리스트레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샷은 아직 산미조차 녹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짧은 추출을 가지고 갔다. 그러니 이 용해도 순으로 봤을 때 아주 초반에 짠 성분들만 나와버린 거죠. 더 많은 성분들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은 더 긴 시간을 들이거나 아래처럼 혹은 용해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성분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시 그 환경이 뭐가 있을까요? 분쇄도라든지 물의 온도라든지 아주 중요한 건 시간. 그래서 이 그래프가 처음 등장했던 네. 거거든요. 그리고 용해도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짜! 문제가 있어. 과다 추출이야.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초반맛밖에 내가 녹여내지 못했구나. 이걸 더 녹여내고 용해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성분을 뽑아내야겠다. 시간을 더 가져가야겠다. 물을 더 흘려보내야겠다. 10g밖에 못 뽑으니까 짠맛밖에 안 나오네. 20g을 뽑아봐야겠다. 30g을 뽑아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용해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잘 녹는 거, 그 다음에 잘 녹는 성분들이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샷 같은 경우는 이제 30g 추출해서 예상으로는 이제 쓴맛이 많이 나와야 됐었는데 네. 제가 마셨을 때는 또 그런 뉘앙스는 전혀 아니었던 네. 지금 이게 한 잔에 30이고 한 포타 필터에서 양쪽 스파웃을 받은 거라 60이 넘는 양이거든요. 이 두 번째 잔 역시 이 두 가지 그래프로 한번 보면 어쨌든 시간당 우리가 녹여낼 수 있는 용해도가 계속 시간당으로도 흐르고 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물을 흘려보내면서 더 많은 성분들이 녹아난 경우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더라도 용해도로만 따져도 가장 빠르게 녹고 잘 녹는 그 다음으로 잘 녹는 또 그 다음으로 잘 녹는 이런 용해도 순으로 봐도 훨씬 더 앞에 있는 샷보다는 다양한 맛들이 추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쓴맛까지 가려면 여기가 키포인트인데 이 모든 용해도를 거치는 동안 쓴맛이 치고 올라가서 단맛이 묻혀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선까지 가야 결국에는 비터니스함이 네.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바디감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 복합탄수화물이나 유분 역시 계속 밀려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연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만큼 물이 많이 지나가니까 롱고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역치에 따라서는
조금 더 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분 용의 분포로만 봤을 때 TDS를 찍으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시간당 우리가 어떤 성분들을 주되게 뽑을 수 있느냐, 혹은 용해도를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추출을 했으니 용해도를 더욱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성분을 추출해야겠다, 혹은 더 빨리 끊어내야 맛있겠다를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저희 오늘 커피 토크 시간에 에스프레소 이제 신맛, 단맛, 쓴맛에 대한 약간 오해와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책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책에서 보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저희 내일 더 맛있는 에스프레소 책을 또 한번 구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관련돼서 궁금한 건 뭐 DM이라도 한번 보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충분히 제가 답변도 드리고 한번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에서 마주 앉아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걸 이야기 나누는 경험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책 들고 네. 오셔서 질문하시면서 같이 추출 맛본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빨리 끊고 좀 더 오래 추출을 했었지만 이건 아마 또 매장이나 또 있는 환경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뉴.